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만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최병관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관입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아, 어디 가서 점심 맛있게 먹었냐고 하면 얘기하는 사람, 답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여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점심 먹고 많이 가셔야 되는데 거의 다 계셔가지고 또 하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설마 대전시의 차별화 전략을 들으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대략 보니까 저희 대전에 좀 관심도 많이 있고,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대전 투자금융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고,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벌써 딴 얘기를 하면서 점심 많이 지나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대전시가 어떻게 했는지 뭐 과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지역 창업 생태계에 대한 정량적 분석, 저희들의 나름대로 한 그 부분, 그리고 대전시의 앞으로 뭐 차별화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부터 창업 촉진 조례하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기반 계획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다른 광역지자체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지 모르겠지만 2022년 9월에는 전략산업실 내에 창업진흥과 3개팀으로 이렇게 조직을 신설했고요. 또 여기는 없지만 올해 7월에는 시 내에 기업지원국이라는 이런 별도의 조직이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최근 한 3년 동안 62개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약 한 3,86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고, 그동안에 이제 뭐 그 내용 분석을 해보니까 기반 구축, 뭐 성과 확산 관련된 사업에 많은 예산과 뭐 역량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서 스킵할 건데, 어쨌든 대전시는 5개 창업타운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좀 뒤에서 각 타운별로 특성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동안에 그래서 2012년부터 25개의 창업지원 투자펀드를 결성 운영하고 있고요. 뭐 결성 현황, 투자 현황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우측에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전시하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9월 3일, 4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 투자위크에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총회를 하는데, 올해는 우리 방금 계셨던 창경센터와 같이 저희들이 투자 위크를 행사를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대전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정량적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난 10년 동안에 창업 벤처 생태계는 약 다른 지역 전체가 전국 평균이 보다 한 26%가 높은 한 3.6배의 성장률을 이렇게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투자 지수 분야에 대해서 다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한번 이렇게 뭐 기업 지수, 투자 지수, 정부 지수 뭐 이렇게 분석했을 때 투자 지수 분야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대전의 창업 생태계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창업 기업 수와 기술 기반 업종 창업 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비수도권에서 1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됐고요. 우측에 보면 대전의 벤처 투자 규모 및 엑셀러레이터 수에서
비수도권에서 뭐 서울 경기 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는 뭐 여러 가지로 따라갈 수 없고 비수도권에서는 1위를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엑셀레이터 수에서도 대전이 전체의 한 27개사로 6.1%포인트를 이렇게 퍼센트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황이 대략 이렇고요. 지역별 이렇게 창업 기업 수 성장률 이렇게 보면 2003년도에 대전의 기술기반 창업 기업 수는 5,410개, 그래서 전국에 약 2.4%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전에 가끔 이렇게 아까도 이제 점심 저기 밖에서 잠깐 얘기해 보면 대전이 이제 부럽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전이 이렇게 보면 창업 기업의 업종 분류를 해 보면 서비스 기업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91%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대전의 핸디캡이기도 하고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전의 그 지역별 창업 기업 수 성장률은 2023년도에 대전의 기술 기반의 베이스로 한 창업 기업 수는 5,410개 정도 되고요. 물론 방금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이 전체의 한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네, 뭐 이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수도권 중에서 예비 유니콘 기업 한 12개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지금 현재 3개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3개 기업을 이렇게 보면 3개사가 모두 카이스트, 출연년, 실험실 기반의 창업 기업이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이제 스타트업 글로벌 뭐 그처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창업 생태계 과거하고 현재를 이렇게 한번 대전에 이렇게 한번 조망해 봤다면 현재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 부분을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대전의 차별화 전략은 뭐 이게 제노라라는 거지만 그죠? 다 보통적이고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뭐 지원 기관, 뭐 교류, 또 시장, 또 저기 자금, 공간, 기술, 인력 이런 부분들이 전부 협업이 돼서 이루어지고 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케일업에 대한 얘기도 대전에서 이제 조금씩 거론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대전시에서도 또 저희 디스탭에서도 같이 정책적으로 좀 저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전의 차별화 전략인데 이제 섹션별로 이제 그 분야가 발전 이제 종류가 다양해서 전체적인 그 타운 공통점하고 지금 현재 1타운부터 이렇게 5타운까지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창업 타운별 전담 기관 지정을 통해서 타운별 창업이나 인프라 또 입지 기관의 관리 효율화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 그 타운마다 특화된 그 지역 사업을 마련해서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슬라이드로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성구 부구청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쪽에 어궁동 일대에 대덕특구와 대학의 청년 창업자 기술 활성화 이쪽으로 이제 어궁동 일대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도룡 벤처 프로그램이나 창업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거든요. 대전은 그래서 대전의 역세권의 도심 융합 특구와 연계한 소셜 벤처 창업 이쪽 파트를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융합 특구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 국회가 통과돼서 현재 이제 도심 융합 특구 실시 계획 같은 게 수립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는 바이오 쪽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전민동에 그 한남대 전민동 그 캠퍼스가 있는데 그쪽하고 이제 대전시에서 발표하기를 원촌동에 약 12만 평을 바이오 이렇게 산업단지로 이렇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창업 캠퍼스를 연계시키는 이런 바이오 타운을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드맵 그림을 저기 바이오 클러스터 협회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라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남대 대학 연계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입니다. 그래서 한남대는 올해 말까지 도심 첨단 산업단지하고 지역산업센터 두 부분을 구축해서 그 스타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전은 5타운은 지금 월평동 그쪽 지역인데 1타운에서 5타운을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지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7월에 스타트업 카이스트 글로벌 스튜디오가 이렇게 개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대전 투자금융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대전 투자금융을 설립해서 아마 이제 9월 달에 아마 그 공식 출범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의 대전시 출자기관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서 이제 500억 원으로 출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5천억 원까지 이렇게 운용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표이사는 선임이 됐고요. 이제 그 이제 투자금융을 이끌어갈 분들을 이렇게 이제 모집도 하고 그러는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대전 테크노파크의 어울림 플라자라는 곳에 이렇게 사무실을 이제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은 잘 아시게 됐지만 대전은 4대 전략 산업과 4대 전략 산업이라고 해서 A, B, C, D 저렇게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바이오 헬스, 칩스, 디펜스 이렇게 해서 4개를 4대 전략 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EQR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핵융합을 포함한 에너지 그리고 퀀텀 로봇 이렇게 포함해서 4대 전략 산업과 3대 신성장 동력 산업 이렇게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이 분야로 아마 투자나 또 대전시의 역량이 이쪽으로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최 측에서 시간을 엄수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저기 타임 스케줄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게 올 초에 저희들이 대전시와 함께 저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대전 창업진흥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제 최종 억셉트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전시 종합진흥계획에 따르면 그 기본적인 어떤 전략은 4개 전략과 12대 중점 과제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런 비전을 갖고 이렇게 세부적인 목표, 핵심 목표도 설정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기술 기반 창업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한 그 데이터에 의하면 기술 기반 창업 비중이 16.4%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2028년까지 적어도 25%까지 올리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벤처기업 수를 전국 3위의 규모인 약 2,000개 정도로 이렇게 줄여올릴 수 있는 방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벤처 투자 규모를 7,000억 원까지 늘리는 저런 방향으로 어떤 저희들이 이렇게 대전시와 함께 또 대전시 산하기관 다른 기관과 함께 이렇게 끌어갈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요. 어쨌든 올해 저 창업진흥계획이 수립된 만큼 앞으로 좀 힘을 모아서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이따 토론 시간 이럴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관 본부장님 감사합니다.